로봇 이슈는 조금 단기적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이게 장기로 추세로 이어갈 수 있다. 뭐 메타버스 같이 이런 흐름을 가는 건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큰 그렇죠. 축을 가지고 간다는 걸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저기, 로봇 관련주들은 좀 너무 작아요. 네, 종목들이 맞아요. 너무 네. 작고, 지금 할수 있는 게좀 한정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일단 삼성전자 모멘텀이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더 힘을 더 싣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로봇주보다는 삼성전자가 지금 뭐 사실 반도체에서 뭐 최근에는 OLED 시장으로도 진출하겠다. 그리고 로봇 쪽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서 계속 지금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저는 힘을 좀 실어주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LG전자. LG전자. 네. 사실 LG전자가 왜 오는 거예요? LG전자 애플이죠, 애플. 메타버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애플 관련된 이슈인 거죠. 사실 LG전자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가끔씩 오르는데 연속성을 좀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 우리 LG전자도 좀 안타깝죠. 예. 오늘 사면 되잖아요. 오늘? 예. 오늘 전에 샀어야죠. 어? 오늘 전에 아니, 사고. 예, 아니, 오늘 같은 날 한번 사주고 다음 또 사면 안 되나? 이미 사놓고 한번 이렇게 오를 때 먹는 걸로 해야 되지 오늘 않을까? 그 예. 저기 패밀리님도 점심값 프로젝터로 아, 하셨어요? 아침에 아침에?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한 5, 6% 사서? 5~6%권에서 예, 조금씩 들어갔는데 뭐 똔똔이에요 똔똔인데 저는 이제 LG전자가 이제 나 가요라고 한번 힘을 준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언제입니까? 11월 19일 날나 가요 이러면서 밑으로 뺐거든요. 요번에 또두 번째 나 가요 했는데 요번에 두 번째도 속을랑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빠지면 더 사주면 되지. 일전자는 예. 좀 주가에 대한 좀 믿음, 신뢰가 좀 약하. 저는 좀 약하거든요. 약해요? 그래서 애플에 대한 이슈는 애플에 대한 이슈로 가려고 한다면 저는 LG전자보다는 당연히 LG 이노텍, LG이노텍. LG 이노텍하고 LG 디스플레이가 더 LG 강하게 갈 디스플레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에 맞춰서 뭐 사실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메타버스 이어지는 AR, XR 그 기기 또 애플에서 앞으로 또 나올 거잖아요. AR 기기 뭐 글라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또뭐 메타버스가 또 우리가 그 우리는 이제 글라스는 끼는 거지만 보는 거는 어차피 또 OLED TV잖아요. TV 그렇죠. 대형 기기에 대한 쏘는 부분. 거. 결국은 그게 다 이어지는 게 거의 이제 디스플레이로 좀 모아지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OLED가 주목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OLED에 대한 시장을 저는 좀 좋게 본다라는 부분이고 OLED 하면 종목이 뭐 있어요? OLED라고 하면은 LX 세미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저는 OLED 쪽 지난번 오늘 LX 세미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LSEMICON 얘기했었죠. 예. 예, 사실 잘 가던데 오늘 5.5 찍었다 오늘 하더니. 잘 가기 전에 사실 저는 더잘가그 전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LSEMICON은 11만 원대 얘기를 했었었기 때문에 이미 아, 이제 이미 15만. 가버린 이미 가버린 종목이에요. 아, 얘는 이제 그래요? 이미 이제 손놓은 종목이라고 볼수또 있고. 없어요? 또? 또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LG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저도 좋게 봐요. LG 노트북은 한번 갔기 때문에 지금 잡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LG 디스플레이를 보고 LG 디스플레이. 있는데 OLED 시장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 OLED 쪽에서 일단 뭐 소형 OLED, 그리고 소형 OLED. 중대형 OLED, 그러니까 그리고 대형 OLED, 뭐 소형 OLED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쪽이 될 네네. 거고, 뭐 그리고 그다음 노트북. 노트북 그리고 대형 OLED라고 하면 TV, 근데 TV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LCD에서 이제 OLED의 비중이 이제 전체 TV 비중에서 전체 TV 매출액 비중에서 OLED가 지금도 아직도 한 10%도 안 된다고 알고 있고 OLED 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TV 시장은 좀 지금 성장세가 좀 둔화됐어요. 아, 어느 그렇죠. 시점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2020년에는 화랑이었다가 이제 살 만큼 다산 거죠. 이제 살 사람도 다 바꾼 거지. 바꾸니까 이제 뭐 가전이라는 것은 대형 OLED는 사실 주기가 한 5에서 10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둔화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내에서 OLED에 대한 비중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OLED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도 OLED 시장에 들어오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시장을 판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당분간은 LG 디스플레이가 더 그에 대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네. 이거는 오피셜인지 모르겠는데, LG 디스플레이의 OLED가 삼성전자의 이제
협업을 한다는 부분은 좀 본격 뭐 그거에 대한 좀 확정적인 이야기 나오지 않았지만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LG 전자 애플과의 또 협업에서도 또 연계가 된다. 애플과 협업에서 애플이 결국은 이제 LG 계열하고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뭐 LG 전자와 같이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 또 애플은 여러 가지가 있죠.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기기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애플카도 있고, 거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계속 소재 쪽에서 쓰일 부분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가격 쪽에서 좀 매력적이다.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 아직 많이 안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게 결론적으로 로봇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해석을 한다. 저는 단기 이슈로 보고 있고 사실 로봇 관련 주들의 아직까지 그 실적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두드러지는 어떤 뭐 1등 뭐 대장 그러니까 그 탑 라인이 저는 잘 못 찾겠어요. 그죠. 완전히 탑 라인은 없죠, 사실. 없죠. 그죠? 사실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이 저도 이제 어떤 뭐 업체 한번 간 적 있어요. 로봇 관련된 규모가 너무 작아 아직도. 로봇 뭐 로보티즈 뭐 그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다 더 너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어디 하나가 좀 뚜렷하게 사실 이렇게 테마주가 장기 테마로 가려면. 대장주가 있어주고 그런 애들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로봇 관련주는 좀 단기 이슈로 좀 가지 않아요. 로봇 관련주 대장이 누구예요? 대장? 대장이라기보다 네. 오늘 핫하게 오른 게 로보티즈. 네. 로보티즈. 그리고 오늘 로봇스타인가요? 네. 전반적으로 로봇스타인가? 다 그냥 이런 것들 올랐던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저도 뭐 여기 머니투데이 방송 출연해가지고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했는데. 로봇이 또 뭐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주목은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 정도까지만 저도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A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